안녕하세요. 우리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도시지역 가운데서 일반 주거지역, 그것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땅입니다. 도로도 딱 되어 있고요. 아주 땅이 현장에 가 보니까 평온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가 충전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돈이 드는 땅, 기가 살아있는 땅, 안성시 죽산면의 일종 주거지역 2,500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에 여기에는 평수가 상당히 좀 크겠지만은, 이 땅을 딱 봤을 때에 투자 가치가, 앞으로 향후에 투자 미래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아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 보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 저기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땅은 도로와 이렇게 땅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변의 모습은 저는 잘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주변의 모습까지 다 보이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의 동영상은 되도록이면은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은 보여드리기는 하되,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와버리면은, 아주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또는 아주 노련한 부동산 투자가들은 요런 땅을 직접 지주를 찾아가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영상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10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상담에 응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이 되면서, 구릉지 및 급경사지의 주택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녹지 등의 인접 주택지,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등에 바로 그 저층의 양호한 주거 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가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고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이런 도시계획적인 높이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이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하게 상담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은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그 토지로서 제1종 일반 주거죠. 평당가가 지금 지주는 100만 원을 지금 넘게 지금 그 호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개발 컨셉의 문제라든지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아마 투자 가치는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안성시가 뭐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땅값이 안 올라기로 유명했던 데가 바로 이 안성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27층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규모적인 도로, 아주 입지가 양호한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항상 좋은 땅만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